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을 지난 1년 넘게 국민들이 보면서 당대표가 된 이재명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명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가짜뉴스 사법방해, 이게 미국 법 개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이 가짜뉴스와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법이 없습니다. 이걸 한동훈 장관이 미국 로스쿨을 나왔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사법방해와 가짜뉴스를 가장 강조를 합니다. 이재명의 가짜뉴스를 이용한 사법방해입니다. 지난 1년이 넘게 국민들이 신물이 나도록 이 부분을 봤고요. 또 한 가지는 변호사가, 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법꾸라지라고 부르죠. 이 법을 악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비리를 방탄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하는 경우를 똑똑히 봤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법꾸라지들이 정치 권력까지 쥐일 경우에 정치 권력까지 자신의 법꾸라지 행태에 도움이 되도록 악용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국민들이 참담하게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내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재명이 그동안 저질러온 가짜뉴스를 통한 사법방해, 자신이 민주당 당대표라는 지위, 그 다음 변호사라고 하는 법적 지식, 이 법꾸라지가 정치 권력까지 끼고 이렇게 방탄을 했을 경우에, 자신의 비리에 대한 방탄을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정말 엄정한 법적 처리, 엄벌만이 있다라는 것이 내일 입증이 될 것인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과거에, 이재명이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를 처벌해야 국격이 올라간다. 박근혜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한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망가려는 우려가 있는 것과 같다. CBS에 출연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묻자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반드시 구속돼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이재명의 비리 혐의를 설명할 때, 체포동의안 제안을 설명할 때 이재명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이 많은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이 많은 비리들의 공범으로 지금 구속된 사람만 21명이다. 이 21명이 이재명을 조사하지 않고는, 이재명을 구속하지 않고는 범죄 혐의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7년 전입니다. 7년 전에 이재명이 자신의 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안 된다. 이재명은 전직 대통령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민주당 당대표고 민주당 일부로부터 비토를 당하는, 거부를 당하는 당대표일 뿐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또 박근혜 마찬가지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우를 한다면 이건 특권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일반인과 꼭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고 혐의가 분명하다면, 자신의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구속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1년이 넘게 자신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법 방해까지 해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다. 자신의 입으로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니까 도망가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되고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더 구속해야 한다.
객관적 증거로 죄를 지은 게 맞구나 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하는 게 형사소송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2018년도의 일입니다. 자신의 혐의를 중범죄 혐의인데 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해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적 측면에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은 죄에 합당하게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수사 후 실형 선고받고 죄가를 치르며 반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두 이재명에게 적합한 말이지 않습니까? 7년 뒤에 자신의 입장을 내다보고 7년 전에 자신이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재명이 지금 언론에 또 자신의 SNS에 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정치 권력, 야당 대표라고 하는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민주당 조직을, 모든 조직을 방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각종 증거인멸, 위증교사, 사법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법부라지가 정치 권력까지 끼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재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섬뜩하게 정말 각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측근인 박찬대 등을 시켜서 이화영의 부인을 통해서 이화영 재판을 방해를 했습니다. 또 대북송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청 앞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드러눕고 앉고 해서 농성을 벌이면서 검찰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의 직원들을 시켜서 이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 이게 국토부의 강압에 의해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불가피하게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진술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사법 방해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검사를 사칭한 것도 그 재판에서 위증교사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재명의 증거인멸, 위증교사, 사법 방해는 뭐 수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은 자신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제 재판부를 급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서 정청래는 조금 전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에 대해서 이재명을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약속을 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완전히 정당이 아니고 조폭 정당입니다. 조폭 집단입니다. 지금 뭐 이판사판입니다. 계속 민주당을 완전히 친명당으로 이 기회에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재판입니다. 지금 재판부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을 원한다. 그게 되지 않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 지금 이걸 사법부에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다. 정말 법부라지가 정치 권력까지 끼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래서 한동훈 장관이 지난 1년 내내 사법 방해, 가짜뉴스, 우리도 처벌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처럼. 그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뉴스는 거의 뭐 매주 이야기하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이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 사법방해. 많은 법조인들의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지난 1년 넘게 보여준 가짜뉴스와 사법방해. 저 부분이 미국이었다면 이재명은 패가망신했을 것이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을 것이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그런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미국은 이 가짜뉴스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서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손해배상까지를 때립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은 변호사의 나라라고 하죠. 많은 변호사들이 이익을 위해서 사법 방해를 하고 또 많은 언론의 탈을 쓴 가짜 언론들이
뉴스 같지 않은, 뉴스가 아닌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많은 사회적인 해악이 오래전부터 발생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가짜 뉴스 사법방해 엄벌에 처하는 법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사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강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서서히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입으로 7년 전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법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속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야당 대표고 이재명이 뭐 아무리 지지를 받는 개딸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도 그래서 오히려 더 이재명은 구속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한 이 이재명의 말은 모두 내일 이재명이 되돌려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